민주당이 민주라는 DNA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예, 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오랜 고심 끝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 출마하신 이유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님? 예. 지난 22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당원들께서 염려하고 계시고요. 예.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깊이 고민을 했고, 예. 뭐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도달을 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심이 쓰셨으면 바로 출마를 하셨으면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오래 하신 겁니까? 아무 고민은 길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의 지도자급이 있는 어르신들, 예. 그리고 현장에 있는 당원들을 또 많이 소통하고 전화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요. 예. 뭐 결심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예. 혹시 의원님, 이 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개적으로 출마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렇던데, 예. 혹시 뭐 강성,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뭐 이런 것들 좀 받으셨습니까? 출마에 대해서? 제가 좀 맷집 있는 사람이라, 예.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전혀가 불타는 사람이라. 아, 그래요? 그런지, 예. 전혀, 예. 문자 메시지 온 건 없었고요. 아, 그래요? 오. 네, 박지원 의원님은 그 당내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해서, 예. 우려도 하고 걱정도 참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예. 그래도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예. 염려하시고 그런, 예. 당부도 하셨습니다만은 좀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게 전달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박지원 원장님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게 아니고, 예.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고. 아, 그래요? 예. 당내 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난들 논의 중에, 예. 또 마지막에 그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출마하면서 제왕적 당대표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철저히 당원 의사로 인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왕적 표현은 오해다 이렇게 답하던데 어떠세요? 이 이재명 대표의 답은, 제왕적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게 밖에 뭐 답변할 수 없었을 텐데요.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당헌 당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이제 제왕적 대표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1인 정당화되어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당 대표 경선은 뭐 김지수 청년 후보하고 세 사람이, 예. 나왔지만, 예. 최고위원은 13분이 나오셨는데, 예. 13분 전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친한가, 예.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 지키겠다 뭐 이렇게 자처하는 걸 보면서, 예. 오히려 그것을 반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말년에 나왔으니까 말인 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친명 후보 일색이다 최고위원 후보가 이런 지적들이, 예. 있어요. 박지원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셨던데 이 소위 말해서 비명계 쪽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혀 후보군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최고위원을 다세요? 예. 예. 최고위원을 이제 5인을 뽑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최고위원에 모의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인 1색이면 최고위원을 왜 뽑습니까? 네. 안타까운 지점이고, 예. 민주당이 좀 잘못되어가는 행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혹시 5인 5색 후보가 아니라 5인 1색 후보가 되는데 어떤 저 기저에 깔려 있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지난번 그 우리 당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 당원들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그 큰 원칙은 저도 동의하지만, 네.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야 뭐 지방선거나 대선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최고위원 후보로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를 해야 예.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예. 이렇게 진명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데 예. 당은 좀 예언을 확대하거나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예. 좀 그렇고 옛날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비주류가 한 30% 정도 항상 그랬죠. 있었고 예. 또 비주류를 대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서 당이 이렇게 좀 연합연대를 통해서 크게 갔는데 예. 그런 점에서 많은 걱정은 합니다. 자 후보님의 예. 당대표 되시더라도 최고위원들은 다 친명계입니다. 이거 당선되더라도 당대표로서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남해 군수할 때 이제 10분 군의원, 3분 도의원 또 국회의원도 그 유명한 박이태 의장 하신 분이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남해군을 지방자치 1군제로 만든 적도 있고 2010년에 경남 도지사를 할 때도 59분의 도의원 중에 42명이 한나라당이었고 네. 뭐 야3당이 1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여튼 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최고위원들하고 깊이 이렇게 그 토론도 하고 예. 회비도 하고 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 우리 당이 국민을 신뢰를 받는 당으로 만드는데 자신 있습니다. 예. 후보님 혹시 이 최고위원 후보로 이 김두관 후보를 도와줄 러닝메이트는 물색 안 해보셨나요? 이미 뭐 출마를 할 때 예. 당원전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겠다 뭐 저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예. 대통령 후보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굳이 예. 제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 당내의 의원이나 뭐 전직 의원들 중에서 김두관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세력들 좀 있습니까? 저는 뭐 특정 정치 계보를 행사해 정치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예. 나름대로 정도를 걸으면서 이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했고 네. 최근에 국회의원들께서 전화들을 좀 많이 해 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중에서도 저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예. 누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굳이 예. 지금 당내 상황에서 오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같고요. 예.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지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니, 당 사정이 그런데 그냥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후보님 혹시 예. 그 얘기는 어떤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후보가 강성 당원들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 이거를 염려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예. 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예. 당의 현 상황인데요. 예. 강성 당원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김두관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아, 이거 그러고도 남죠 지금 강성 당원들이. 아, 그래요? 예. 아니. 저 그 강성 당원들과 관련해서 후보님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반응도 둘로 나뉜다고 해요. 일극체제란 비판 부담 덜었다.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저 당원들도 있는 반면에 수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당원들도 있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수박이라는 거 후보님에게? 일극체제 부담 들었다와 수박은 예. 전행적인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예. 당심은 부담드렸다도 아니고 예. 수박 논쟁도 아니고 예.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 당원들 가슴 속에는 과연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인지 우려하고 있고요. 예. 제가 뭐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1인 정당, 지향적 대표, 결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성의 민주당, 역동성의 민주당, 연대와 연합으로 승리하는 민주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지금 예. 당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후보님, 이 수박 농쟁은 홍위병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이 강성 당원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이 벌이는 수박 농쟁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을 갉아먹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예. 아니 뭐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또 검찰 그 소위 검찰 독재 정권의 이런 민주당 탄압 당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 당내 다른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게 이지매를 하는 것은 예. 우리 당의 예언을 넓히는 데나 또 예. 자기 지방선거나 자기 대선에서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님 예.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 또는 전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더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지나친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특히 또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해서 예.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항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원들이 갖고 예. 아마 검찰의 공격으로부터 당대표를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당원들의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혹시 후보 공호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어떤 보관은 가지고 계십니까? 당내에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당원, 권리당원들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당 지도부가 토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예. 당론으로 결정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런 부분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 청문회, 그다음에 검사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역풍에 대한 우려 이거는 안 하고 계십니까? 후보님? 저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예.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제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예. 검찰 권력을 통한 포괄적 통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저는 찌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당은 검찰 독재에 맞선 투쟁은 가열차게 하면서도 예. 민생도 같이 좀 챙기면서 민생을 좀 챙겨달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 일당으로서 압도적도 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검찰 독재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치열하게 대항을 하면서도 예.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좀 잘 챙겨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라이벌인 이재명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먹산이즘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생 문제를 챙기겠다는 거죠. 이 이재명 후보의 먹산이즘에 맞서는 김두관 후보의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 거창한 비전을 내신 건 잘 들었는데요. 예. 뭐 언제 민주당이 비전이 좋지 않아서 정권 교체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예.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당을 적어도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있는 민주당을 민주라는 DNA 그리고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지금 아마 출마 선언문이 대선 출마 선언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요. 예. 물론 뭐 2년 동안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또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해남들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내지를 안 했고 예. 또 제가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의 1인 정당화, 제왕적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도전장을 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